진짜 감개가 무량하고요. 이럴 때 쓰는 말 맞나?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. 아. 한마디 하세요. 네.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니까. 아까 얘기했던 그 제주도 고민 들어주는 집이 이제 오픈을 해서 아예 캠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을 아예 잡고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전 진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도 집은 없고요. 받는 것도 없습니다. 다만 일정이 운 좋게 겹친다면 제가 거기서 노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올 한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또 갈 거예요? 전 자주 가야죠. 아 진짜? 우리도 가기로 했잖아요. 언제요? 장난이에요 장난. 가야죠. 은빈 씨 한마디 해주세요. 이제 한마디 타임인 것 같아요 뭔가. 일단 무대 잘 갔고요.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아요.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. 네, 부산에서 그 만나 뵀던 분들이 되게 이상한 소문을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계속해서 뭐 좋은 무대, 좋은 음악으로 또 계속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나는 이때가 제일 좋더라.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을 때 약간 학예회 하는 느낌이라 해서. 힘들어. 시간 좀 있나 우리? 어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? 뭐? 아 그거 고고이 다음에 해야지. 저는 또 근데 3월 30일에 또 노래해요 혼자 또. 그래가지고 레스나다에서 또 나홀로나다라는 기획으로 하니까 그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재호도 승민이도 어차피 다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. 재호 잠깐 쉬어야 되네. 나랑 놀러가자. 놀러다니면 되지. 아무튼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이야기가 뭔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작은 또 어떤 생각거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긴 또 그래요. 또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진짜. 저희는 총 세 곡 준비했죠? 네 그렇죠. 왜요? 아니 말하세요. 어떻게 곡 설명 없이 바로 가요?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? 이 곡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세 곡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할까요? 그러면 네 하세요. 각자 노래 한 곡씩 뽑아서 같이 부르기로 했거든요. 오 대박인데? 제 노래 먼저 할게요. 번원이라는 곡입니다. 뭐 하면 좋아해요? 그걸 되게 좋아해요. 더 크게 더 크게. 아 지금이 활동할 텐데. 아니,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거야. 번원 어떤 곡이죠? 돌아갈게요. 아 그렇게 알겠어. 한 번 더 돌. 비슷한지 비슷한 척 참 오래 헤매서 헤매도 괜찮아 그 대신 저 위를 올려봐 보면서 쉬어가 욕심이란 건 이상해 어렵기만 해 널 보며 울었어 울어도 괜찮아 그 대신 좀 멈춰 돌아와 그렇게 한숨 좀 돌렸다가도 돼 나는 이미 커버려 너를 거기 두고서 네가 걸어 찾기에 쉬운 길 위를 걸어 너는
가버려 너를 거기 두고서 네가 걸어 쉬었기에 쉬운 길 위를 걸어 너는 근데 알아서 많이 헤매지만 그냥 좀 멀리 바라봐. 감사합니다. 플립이 가성이 안 되네. 플립. 플립? 아, 가성이 안 돼요. 플립이 아니고. 제가 가성이 돼 줄게요. 아. 아, 좀 잠깐 얘기해도 돼요? 뭐요? 그 형이 가자고 한 거라니까요. 이거 내가 했다고 계속 얘기 그렇게. 뭐가? 하지? 조제가 네가 하자 했다니까. 형이 하자 했다니까.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아, 한번 하자 해서 그래 나도 수술하기 전에 한번 하면 좋지 뭐. 아니, 근데 그냥 내가 한 걸 하자 한 걸로 하자. 그래 이게 뭐가 중요해? 한 게 중요한 거지. 그렇지 않아요? 사실 그런 얘기하고 보니까 네. 갑자기 셋이 갑자기 텔레파시 통해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오~ 갑자기 이렇게 무모한다. 와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그런 말 하는 게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. 넉살 많이 늘었어요. 다음 곡 뭐죠? 다음 곡은 저기 계속 보는데. 네? 왜 저기 계속 보는 거예요? 아니 그 너무 자주 보던 그림이라서. 아, 저희가 근 세 번 공연을 제가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해가지고. 아 그러네. 왜냐면 롤링홀 때부터. 맞아. 이제 부산 때. 저 아는데요. 어 아니에요 따로 오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안 보면은 채환이 말대로 약간 우울해지고. 네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. 당했죠. 네. 정작 그 말 남긴 사람은 안 왔잖아요 오늘. 8시까지 봐. 8시까지 온대? 8시엔 꼭 온대요. 8시에 여기 다음 2부 공연할 텐데. 아 그렇죠. 디프리엔 꼭. 아, 뭐 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?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다음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 제 곡이군요. 네, 네 다음 곡은 섬이라는 곡인데 네 저는 꼭 승민이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. 같이 기타에. 아, 네. 어, 네. 괜찮아요. 좋아하는 노래니까. 좋아하는 거 맞죠? 좋아하죠. 제가 또 울릉도 사나이잖아요. 아, 그게 맞죠. 네. 저희 엄마 제주도. 어, 통하네, 요. 그러게요. 네. 그러게. 왜, 내외하세요, 근데? 저 가사 외워야 돼요. 그쵸. 말 걸지 말아주세요. 야, 나 처음 그냥 보고해. 그래, 보고해. 어. 보면 돼, 하나 깔고 해. 그래서 아까도 보고했지, 난 그 싫어. 오. 야, 안 틀리나 보자. 그래. 제로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섬이라는 곡이고 맞아. 어 이번 또 섬이 되게 진하게 왔던 게 부산에서 섬을 연주해야 돼요. 근데 그때 또 이제 승민이도 함께 있었고 또 오늘 조제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그 졸업여행 딱 마지막 찍는 느낌이라서 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희 둘이서 잔잔하게 섬 들려드릴게요. 한번 더.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 더 큰 용기가 되어 산에 올라가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있어줘. 저 넓은 바다에 홀로 남아 기억할 수 있는 섬이 되줘. 저 넓은 바다에 가는 것 없이 떠도는 날 부르는 섬 되줘요. 가끔 이유 없이 옥상에 올라가
붉은 하늘을 바라보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있어줘. 저 넓은 바다에 홀로 남아 쉬어갈 수 있는 섬이 돼줘. 저 넓은 바다에 가진 것 없이 떠도는 날 부르는 기분 좋은 물결이 겹쳐오기 좋아서 너란 바다를 걷고 또 걸어 거기까지 차오를 줄도 모르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너를 보면서 난 다시금 너에게로 돌아 지난 많은 것을 잡고 싶다 해도 이제는 알아 재밌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처음 불러보는. 네. 처음 불러봤어요? 네? 네? 아니 불러보는 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. 아. 한 씨 노래가 다 어렵잖아요. 제 노래요? 네. 제 노래 다 쉬워요. 왜? 뭐 하세요? 복수개 해주고 해야지. 아 네 이제 그 뭐냐 제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1달러를 짓게 될 것 같은데요. 마지막 곡은 제가 선정했다기보다 친구들이 선정을 해줘서 네, 하게 됐고 너무 영광스럽게 또 두 뮤지션 분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주셔가지고 사계서울 앨범에 들어있는 일기라는 곡이고요. 제가 그 몇 년도였지? 2019년 정도에 그냥 사운드클라우드에 데모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사람이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좀 자기 감정이 객관화가 많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인프피로서 아, 그럼요. 네, 최강 객관화가 잘 안 되잖아요. 네. 항상 이제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아,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곡을 딱 써서 올렸을 때도 가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계서울에 가을의 테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곡인데 친구들 또 보게 되면서 이 가사를 곱씹게 되는 것도 있고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네. 이거를 마지막 곡으로 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요. 저는 주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밤에 되게 많이 듣는 노래인데 일기라는 가사에는 좀 현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돌아볼 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녹아있어서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스. 네, 가사 다 외웠어요? 저희 문제든 준비가 되시죠? 완전 준비됐어요? 그 이따가 그러면 네. 2절 벌써 적고 부를 때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네 아 분위기 잘했어. 아 분위기 잘했어. 센스껏 보여줘. 내 눈이 안 좋아. 그 그림이겠는데 그거? 아 그림이지. 그러면 저희 다 함께 조재금 들려드리는 조재금 일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오늘 뒤에 또 뭔가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까?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? 그냥
또 마음 가는 대로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그 인사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조금은 이미 들더라. 주어진 만큼만 갖고 살아가자고. 오늘도 나와 다짐을 해본다. 아슬아슬하게 또 하루를 살았고. 서툰 기억에 다시 안 못 이루네. 결국에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가끔은 져주는 게 더 맘 편하더라. 모두들 나만큼은 또 아프다더라. 그대와 함께 끝내보자. 살아가보자. 10월에 또 잠 못 이루네. 결국엔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가끔은 져주는 게 더 맘 편하더라. 모두들 나만큼은 또 아프다더라. 그대와 함께 버텨내보자. 살아가보자. 감사합니다. 쳐줄래 이렇게?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마지막 사비 가사가 결국엔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고 하는데, 그렇다고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, 그렇죠?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을 함께 부르면서, 이게 참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면서 뭔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, 절대 앵콜을 막 준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던 거지. 그래서 잠깐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 연습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. 김재호 씨가 불러주세요. 결국에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저도 한번 해볼게요. 결국엔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이거 여러분 찾아요. 결국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한번 더 해볼까요? 결국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이번 제가 화음 싸움.
이제 이런 것만큼 했으니까 마지막 후렴을 부를게요. 준비됐어요? 같이 부를까요? 사실은 그냥 오케이 오케이. 결국에 적당한 것이 제일이더라. 가끔은 져주는 게 더 맘 편하더라. 모두들 나만큼은 또 아프다더라. 그대와 함께 버텨내보자. 살아가보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거 반복하는 거 재밌다니까? 내가 얘기했잖아. 템포를 반복. 템포? 네, 능분해가지고.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먼저 짧게 한 번. 그래요. 왜냐면은 또 저 빼놓고 막 조금 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. 아니면 뭐 가운데를 누구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아니죠? 그거 그런 공연은 가지 마세요. 그런 거 예매하지 마세요. 불매. 네? 불매 불매. 그러니까 불매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. 사지 마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와 재우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 그 저희가 조재금 처음 했을 때. 누가 그 조금에 재 뿌렸다고 그래서 조재금이냐고 했었던 그러니까 누가 장난식으로 했었는데 저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재호가 이제 돌아오면은 또 이렇게 셋이 같이 뭔가 음악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필히 만들 테니까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기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. 못을 박아야지. 유사품에 주의하세요. 유사품에 주의하시고요. 저희 또 금방 또 다시 돌아오고 또 각자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재금의 봄의 피크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사진 찍을까요? 네.